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께서 인사검증 영역에 중대한 구멍이 생겨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이 이제 지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 단계에서 그 학폭 이슈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역시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사검증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요? 인사검증의 뭐 1차적인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검증단에,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하지만, 그 상관이 저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예. 질문 리스트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소송에 대한 부분, 질문 리스트가 없었는데. 근데 소송에 대한 게 이제 그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질문지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질문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지에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근데 본인이 그걸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개인정보법 등 감안하면 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유치로 좀 거짓말할 경우에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이 필요. 지금도 이제 거짓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철회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우리는 그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도 처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는 좀 다르고요. 어제 윤희근 경제팀장이 법무부가 인사검증에서 몰랐다고 했는데 인사검증이 여러 단계인데 그거 뭐 누가 넘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찰 세평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저희는 1차적인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검증을 그냥 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제가 나중에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여러 단계에서 한 번 또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고 뭐 몰랐으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바로 철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고도 만약에 임명한 거라면 이걸 뭐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철회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공지의 사실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 이 보도를 몇 년 전에 보도했던 분들 말고는 이 내용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책임감만 이제 정순신 변호사와 동기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의혹 자체를 몰랐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몰랐고요. 뭐 제가 특별히 뭐 저 이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뭐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장관한테 오는 제가 이 내용도 상세하게 보고 받지는 않고 어떤 자리에서 오는 그런 객관적인 그 의뢰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네. 거는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예전에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 인사보정보관리단 출범할 때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지금 저한테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동기였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법조팀도 파다하게 아는 거를 모를 수 있겠냐.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습니까?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다면 KBS가 보도하기 전에 누군가 왜냐하면 1월부터 이분이 후보자라는 것은 다 물망에 올랐지 않습니까? 누군가 쓰거나 그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다는 말 자체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분명히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알고 대통령실에서 임명하거나 그런 거라면 뭐 이런 논란 감안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일 텐데 이거 얘기 나오자마자 당일날 그렇게 철회해서 시정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몰랐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도 당연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몰랐던 걸 알았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억측을 한다면 그건 뭐 제가 그 판단의 문제겠는데 뭐 그걸 알고 괜찮다고 임명을 하라고 보내진 않지 않았을까요? 구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구조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부를 다 하나하나 떠보는 방식으로 일이 업무가 진행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런 직위들 1차적인 객관적 검증을 한 사람 숫자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의로 정확한 답을 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하는 정도 방식인 거거든요. 그걸로도 이제 일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상 등기 같은 걸 띄워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학적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족의 학적부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동의한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인사검증에 후보자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할 때 어떤 한 분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한 자리를 한다면 한 너더섯 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이나 이런 걸 다 그런 식으로 가져올 거냐. 학교에서도 제가 보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도 법적 근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판결문의 경우에도 개인의 민사나 행정소송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건 역시 개인정보고 주민등록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법원을 통해서 받아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않았었고, 그 부분에서 동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게 어떤 법원에서 혹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로서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있냐 없냐를 본인이 있다 그럼 어떤 거냐 본인한테 물어보고 판결문 받아 이런 정도거든요. 그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대부분의 경우를 이런 공부를 마구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송도 아니고 가족의 어떤 행정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그거 유무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그거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은 사실상 지금 단계로 지금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온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이게 그렇게 걸러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지문제에다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직불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직불금에 관한 어떤 그 질문 같은 게 인사검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반성적 고려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학폭 이슈가 있었냐 없냐 구체적으로 넣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하는 부분 그 내용들을 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좀 더 보강하려는 계획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업무상 거기에다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없이 질문을 더 하셔도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셨죠? 네. 네.